안녕하세요.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김보라 과장입니다. 올해 초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앞으로 사연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저는 토마토 스마트팜을 꿈꾸고 있는 32살 청년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스마트팜 준비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물어볼 곳도 없고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요. 휴, 어디 스마트팜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백과사전은 없나요? 그리고 농협은행에 스마트팜 종합자금이라는 대출이 있다는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서. 무엇이든 시작은 참 어렵습니다. 내 사업을 처음 준비한다면 더 어렵겠죠. NH농협은행도 사연자님 같은 예비 농업인을 위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스마트팜 준비를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예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을 위한 슈퍼 이끌리는 스마트팜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스마트팜 사업 준비 절차와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지원 요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원예와 축산 두 분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과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와 함께라면 스마트팜 사업 준비 더 이상 어렵지 않아! 스마트팜 예비농업인 여기 모두 모여라! 스마트팜은 농업기술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자동화 농장입니다. 재배 사육환경의 최적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농축산물을 생산합니다. 사연자님이 이야기한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농업인과 청년농에게 저금리로 최대 25년까지 대출 지원을 해주는 농업정책자금 상품인데요. 스마트팜은 거액의 사업비 투자로 품목에 대한 이해와 사업성 분석이 필수적인 만큼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농업인이 품목과 축종, 시장 환경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자금 지원이 준비 단계, 농협 서류 접수, 농업금융 컨설팅, 심사 및 대출 지원 이 네 가지로 나누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준비 단계에 해당하고 준비가 마무리되면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스마트팜 종합자금 서류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 사전 준비는 기본 자격 요건부터 2차 사업 계획 수립까지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체크리스트를 따라 스마트팜 사업 사전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대상자에 따라 일반 스마트팜과 청년 스마트팜으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기본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스마트팜은 농업 관련 정규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면 영농 경력 5년 미만은 300시간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은 15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교육 정보는 농업교육 포털을 확인하세요. 청년 스마트팜은 관련 농업계약교를 졸업하거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수료해야 합니다. 사연자님은 만 40세 미만이니 농업계약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수료하여 교육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출하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해당 품목 경력기간을 확인하는데요. 유사 품목은 경력기간 선출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프리카를 재배했던 농업인이 토마토 스마트팜을 준비하거나 오리를 사육했던 농업인이 육계 스마트팜을 준비하는 경우 재배, 사육 방식이 유사하여 경력을 인정합니다.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정부 농업정책자금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농업경영체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도 필요하겠죠.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본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면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체크리스트 내 자격 요건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자격으로
대출 심사와 농협은행 컨설팅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스마트팜 사업 부지 선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원예 분야에서 사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작고 사소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 사업 부지 선정 시 중요한 고려사항 베스트 5. 첫째, 민원 발생 시 공사 중단 및 지연으로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기므로 인근 주민과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부지의 평탄도, 경사도에 따라 성토 작업, 옹벽 시공 등 토목 공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부지 형태가 사각형이 아니라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자투리 면적이 커져서 스마트팜 설치 면적이 감소합니다. 넷째, 관리실을 북쪽 방향으로 설치하면 일조량을 길게 하여 실내 온도 상승이 유리해지고 북서풍을 막아 냉 난방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다섯째, 원예 분야는 작기 중간과 작기가 끝난 후 폐식물 처리를 위해 여유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며 이후 처리 시 전문 시설과 업체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내용들이 필수는 아니지만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일정 지연,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부지의 지역, 지구, 법령, 지정 용도를 확인하고 행위 제한과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용 제한 사항은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지도 선정했으니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내용을 구체화해야겠죠? 사업 계획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사업 동기와 품목 선택 사유, 사업 규모, 구매 판매 계획 등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업 계획서에 자부담 확보 계획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요.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대상과 총 사업비에 따라 일부 자부담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부담 비율은 일반 스마트팜과 청년 스마트팜의 내용이 다르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내 스마트팜 농장의 규모와 형태에 적합한 주요 설비를 선택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 고사양과 같은 과도한 시설 투자는 NO!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요. 시공업체 선정 시 시공 능력, 시공 실적, 선도 농가 세평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개 이상의 시공업체에서 동일 자재와 설비를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 비교 검토합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내역서 및 도면을 받아 계약 및 공사 내용을 수시로 체크하며 추가 공사비 발생, 하자 보수 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원예 분야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입니다. 원예는 신축 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업용 수질 검사를 진행합니다. 온실 면적과 형태 등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환경 영향 평가 등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앞서 말한 원예가 신고 대상이었다면 축사는 축사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축사 건축 허가는 토지 주변 환경,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목 및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총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합니다. 생산물 출하를 위한 고정거래처를 확보하고 원재료와 재고자산 매입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매출액과 경영비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총 대출 금액을 반영한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경영 성과를 추정할 때 과다 반영은 NO!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니 스마트팜과의 첫 만남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사업 계획을 명확하고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스마트팜 사업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보조사업이 아닌 용자사업입니다.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지만 품목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족하고 스마트팜 시설을 이해하지 못한 경영체는 대출 지원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세요.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체크리스트 내용들이 있으니 체크리스트 전체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업 준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사전준비 체크리스트가 예비 농업인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농밥! Thank you.